주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 공매도 때문에 머리 아프실 텐데요. 경제 쪽을 담당하시는 논설위원 선배 모셨습니다. 경제부 출입을 한 20년? 30년 했죠. 한겨레 곽정수 기자 모셨는데요. 선배, 주화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주화. 주린이드 하이 그 줄임말이에요. 아, 주화예요? 아. 반갑습니다, 주화 여러분. 공매도라는 게 대체 뭔지. 공매도라는 거를 간략히 설명을 하면,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면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팝니다, 먼저.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주식을 되살아가지고 그걸 갚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주로 이제 공매도라는 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요. 개인도 이제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가장 뜨거운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잖아요. 어저께 이제 3,000원이 하락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상승을 했는데. 하락한 요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제 실형 선고 영향을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걸 미리 알았다고 예상을 한다면 공매도 소액이 이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주당 1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거를 한 주를 저희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빌린 주식을 저희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주식 가치가 이제 10만 원이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 하락한 시점에서 한 주를 사면은 9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럼 이 차액 1만 원을 내가 이익으로 챙기는 거죠. 미리 팔았으니까.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샀을 때는 그게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이게 1만 주라고 하면 이 이익이 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기능이 좀 있는 건가요? 공매도는 이론적으로는 증시의 안전판, 브레이크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이 작전을 통해서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면 주가라는 건 결국 그 기업의 가치로 회귀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상을 하고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미리 파는 거예요. 그러면 투기 세력이 함부로 못 하겠죠. 높은 가격에 샀는데 공매도 세력이 떨어질 걸 알고서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근데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식값이 내려가면 그 투기 세력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안전판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공매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펀드에 담아서 그거는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나면 되돌려주는 건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펀드에 손실이 나고 결국은 그거는 투자자들의 손해로 가잖아요.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면 미리 공매도를 해가지고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죠, 손실을. 그래서 이제 OECD 회원국이라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공매도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현행 제도에는 주식 매입 대금의 40%만 자기가 내면 나머지 60%는 증권사에서 빌려서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공매도는 외상으로 주식을 파는 거고, 신용거래는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룬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3,000을 이제 돌파했는데, 빚내서 투자를 하는 이제 B2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신용거래 잔고가 지금 21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돌파했어요.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제자리를 잡아가려면 이런 공매도가 필요하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들어온 사람이 많다 보니까 풀리기 시작하면 내 주식이 떨어질 거다, 이거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 동학개미 등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공포는 지금 뭐 대단하죠, 지금.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등 이 대표 기업들의 어떤 실적 향상, 그리고 코로나 백신 보급 등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 거기다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런 시각이 서로 팽팽한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일단 기업 실적에 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들에서 공격 목표가 될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가 이게 공매도 세력의 목표 될지 안 될지 자기가 분간을 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건 기업 가치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말 듣고 비싼 거 샀으면 좀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공매도에 관련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거기 돈을 다 벌어 걔는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나오고 있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도 공매도를 추진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나 걱정의 그 근저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게 불공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공매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빌리지도 않고
팔아버려요. 보통 무차입 공매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행 제도상. 근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중에서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공매도가 실제보다 더 부풀어지겠죠. 그 종목의 주가 하락이 더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으시겠죠. 근데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을 제대로 못하고 적발을 하더라도 미온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불만들이 그동안 높았어요. 또 하나는 개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용이 어려워요. 가장 큰 요인은 국민연금 등 이런 기관들이 개인에게 주식을 잘 빌려주질 않아요. 전체 주식 거래 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구는 한 평균 40%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코스피 기준으로 한 5% 정도로 공매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차이가 나는데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공매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한 2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 정도밖에 안 돼요.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 공매도 비중 자체도 작고 그중에서 개인 비중은 더욱 작은 거예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건데 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외랑 비교했을 때 한국이 공매도가 그렇게 유달리 적다라고 하셨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의 차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서구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는 일반 개미들은 별로 없고 우리가 흔히 아는 워렌 버핏 등 이 세계적인 부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개미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접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개인은 기관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하고 투자 기법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자금 여러 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분산 투자 같은 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개인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직접 투자에 많이 나서는 것은 최근에 사모펀드 사태가 계속 터졌잖아요. 대표적으로 라임 같은 경우에 수천억의 손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났는데 기관을 믿고 목돈을 맡겼는데 거기서 실제로 대규모 손실이 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직접 투자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무섭잖아요. 자기가 접근도 안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걸 적절히 활용을 해서 주가락을 이용해가지고 그 차익을 챙기는 그런 공매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된 그런 구조적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잠시 폐지됐었잖아요. 그런 일부 때문에 OECD 국가도 시장의 공포감을 이용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과도하게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증시가 그 위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사상 최고치로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많은 나라가 회복이 됐는데 이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중단한 공매도를 다 재개했어요. 주요국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만 거의 지금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공매도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주가가 이제 상당분 올라왔고 코로나 초기에 이제 그 공포감이 엄청났잖아요. 지금 그 공포감은 많이 가셨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당장 백신부터 지금 공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2월 초쯤에는 치료제도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도 지금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포감은 코로나 초기하고 비교하면 뭐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물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 시작한다고 해놓고서 최근에는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월 중에 정확하게 결정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금융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전제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동학개미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박용진 양양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 있고 국민청원에는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15만 명이 넘어섰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상당 부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동학개미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표심, 정치권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것 같아요. 정치권이나 정부가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 개선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구체화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차임 공매도 같은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손방망이 처벌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말에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고 연초에 시행령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은 부당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 이익이 아니라 주문 금액의 100%까지 부과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삼성전자 주식 갖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 1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 공매도 주문 금액 10억이잖아요. 그 10억에 100%까지 부과가 가능한 거니까 1억 얻으려다가 10억 과징금을 맞는.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이제 확대하는 건데,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개인 공매도 비중이 높으냐? 우리와 달리 이 공매도용 주식을 개인들이 쉽게 빌릴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요. 공매도하고 반대되는 개념의 신용거래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용으로 산 주식은 의무적으로 공매도 용도로 빌려주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당국도 이 일본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소가 된다면 공매도 논란도 좀 완화될 수 있겠죠. 해소가 된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된 게 맞다고 하면 지금 정도 일정 조정은 좀 괜찮은 수준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이게 늦어지면 뭐 거품 터진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공매도 제도 자체를 선과 악의 어느 한쪽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소위 운영의 문제인 거예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도 간접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려면 기관들의 신뢰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공매도가 재개될까 봐 엄청 걱정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공매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증시 참여자들, 개인 물론이고 기관, 금융당국의 공동 노력이 모두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런 공매도 논란도 순리대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으면 사고를 막지만 또 브레이크를 너무 과하게 밟으면 자동차가 가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매도도 선과 악의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느냐,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